군관공무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깁슨을 대표하는 ES-355 모델과 SG 모델은 출시 이후 연주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옵션을 채용하여 변화하며 출시되어 왔습니다. 머신 헤드나 하드웨어, 비브라토 암 등이 변경되어 유니크한 디자인을 완성함과 동시에 연주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했던 모델들은 수많은 뮤지션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매우 특별한 깁슨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롱 마에스트로 비브롤라가 채용된 ES-355 모델과 마에스트로 비브롤라와 그로버 헤드머신이 장착된 1964 SG 스탠다드 리이슈 모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의 정식 모델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60th ES-355 리이슈 위드 롱 마에스트로. 깁슨 커스텀샵 1964 SG 스탠다드 리이슈 위드 마에스트로 앤 글로버스. 환상적인 외관과 사운드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의 희소성을 모두 갖춘 깁슨 ES-355와 64 SG 스탠다드 모델 사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의 모델을 저희가 오늘도 살짝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했고요. 외관이 일단은 뭐 이게 뭐 커스텀샵이라서 그런 걸까요? 뭐 요즘 깁슨 퀄리티가 계속 좋은 건지 뭐 근데 최근에 뭐 아시죠 여러분들, 깁슨 요즘 퀄리티 되게 좋고 잘 만들고 있고 소리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게 딱 이미 비싼 게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뭐 이게 뭐 사실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SG도 그렇고 355도 그렇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되게 손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 납니다. 스탠다드 깁슨 USA에서 제작되는 스탠다드 SG랑 이 커스텀샵의 SG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목재 에 있어서 퀄리티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 비브롤라 마에스트로 비브롤라가 장착이 되면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요 모델 같은 경우는 튤립형 그린키 머신헤드가 아니라 글로버 머신헤드가 장착이 돼가지고 또 재밌는 외관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뭐 기타면서 어차피 이제 따로 다루겠지만 굉장히 빈티지하게 이렇게 녹도 다 쓸어 있고 맞습니다. 뭐 하드웨어도 되게 그리고 정리가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또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또 감상하면서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SG 먼저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좋죠? 그렇습니다. 얘를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미 꽂아놔서 못 돌려봤는데 좀 웃긴 얘기지만 깁슨이 없었으면 락앤롤이라는 장르가 지금까지 존재를 하겠는가? 존재를 하겠는가? 그냥 한번 들려주시죠. 네, 한번 들려줘. 이게
이제 떨리는 게 좀 느낌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이 깁슨의 빅스비 암이나 이 비브롤라, 마에스트로 비브롤라를 장착한 모델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뭐냐면은 외관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물론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는 연주자들도 있지만 이 어떤 곡의 특정한 부분에서 이 비브롤라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정말로 이제 팬더나 다른 슈퍼스트랜유들처럼 이렇게 아밍을 거의 주로 다루는 연주자들이 보통 이런 마이스트로 비브롤라를 잘 사용하시진 않으시죠. 하지만 일단은 요걸로 이 네. 빈티지한 외관이 완성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강점이 있다. 3호. 네. 네, 3호. 아,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3호. 아, 이게 제가 정말 갖고 싶은 기타 네.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가지고 누가 사줬으면 좋겠어. 왜 날 보지? 아, 가볼게요. 실수가 좀 잔실수가 많네요. 아, 또 멋있는 연주를 들려주셨고요. 이 깁슨이 외관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가격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 사운드가 저는 이 특히나 355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만날 때마다 좀 중후하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 이 뭔가 씌인 거겠죠. 저도 이제 깁슨 완전 빠니까. 네. 깁빠. 그래서 이 항상 저는 이 깁슨의 이런 멋진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중후한 외관과 중후한 사운드, 심지어 이 뭐랄까 날이 서 있는 듯한 두 뿔의 악마라고 불리우는 SG까지도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암과 함께 이런 느낌으로 보니까 굉장히 중후하고 멋있는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아까 현 PD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냥 깁슨이 없었다면 락큰롤이 이 정도로 됐겠는가. 이게 그... 이제 팬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로 넘어갔을 때 그래도 기타 특성들이 너무 이제 두드러지게 많이 좀 드러나서 뭐 당연히 좋은 부분이겠습니다만 뭐 어떤 기타는 좀 마음에 들고 어떤 기타는 좀 마음에 안 들지 않고 이 질감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확실히 팬더는 이게 오히려 생긴 거는 다 그놈이 그놈처럼 생겼지만 막상 쳤을 때 그 편차가 그 연주별로 취향이 너무 좀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나의 취향을 찾을 수 있는 폭도 많은 만큼 반대로 그런 이거 정말 내 기타다라고 하는 기타를 찾는 것도 좀 팬더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힘들다고 느끼는데 깁슨은 일단은 근데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입문 자체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스트레시 치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요. 근데 이제 깁슨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웬만한 어떤 기타를 잡아서도 아 깁슨은 아 역시 깁슨이다. 뭐 그게 뭐 스탠다드급이 됐든 히스토리급이 됐든 뭐 커스텀샵급이 됐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3호나 이 SG 모델을 쳐봤지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요즘 깁슨 너무 잘 만들고 있고 사운드 편차도 거의 없고 그냥 쳤을 때 이런 소리 나지 않을까 했을 때 그 소리 나고 근데 거기서 와 더 나오네 아니면 뭐 더 빈티지하네 이런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델들 같은 경우도 아, 굉장히 잘 만들었다. 굉장히 잘 만들고 톤이 정말 두 모델 다 일단 기본적으로 쫀득쫀득합니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쫀득쫀득해서 뭐 하드게인보다 이 오버드라이브 딱 이제 적당히 걸었을 때 나는 그 아, 이 정말 살아있습니다. 뭐 이거 뭐 얘네들 가지고 뭐 속조할 기타는 아니잖아요. 약간 좀 더 막 리듬 뭐 기분 뭐 기분에 따라서 진짜 로큰롤처럼 치고 뭐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슈퍼스트랫 들고 있는데 기타리스트가 속주 못하면 약간 짜쳐요. 약간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막 슈퍼스트랫 뭐 이런 거 있는데 속주 못하고 이렇게 치면 짜치는데 이거는 깁슨 레스폴은 굳이 속주 안 해도 비벼서 쳐도 멋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깁슨 재팬 저기 유튜브 채널이 열렸어요. 네네. 거기서도 보면 이제 락커들 많이 불러서 하시는데 보면은 뭐 딱히 기타 그렇게 잘 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테크닉적으로. 근데 뭐 그 거기 나오신 분들이 뭐 되게 일본에서 유명한 밴드맨 기타리스트이시겠죠. 근데 멋있습니다. 뭐 대단하게 치지 않는데 뭐였어요. 그냥 이 락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레스폴 들고 뭐 이렇게 쳐도 되고 저렇게 쳐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삼호도 뭐 마찬가지고 SG도 마찬가지고 깁슨은 그냥 그런 기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히나 오늘 만나본 이 두데이의 기타 같은 경우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외관은 아니에요. 가끔 나옵니다. 네, 이거 가끔. 두 개는 제 생각인데 네. 뭐 모르겠어요. 이게 촬영 나가고 나면 얘가 얘네들 있을까요? 가끔 이렇게 출시가 되는 식의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희소성도 갖추고 네. 있어서 나는 355를 쓰고 싶다. 나는 SG를 쓰고 싶다. 하지만 남들과 다른 특별한 355와 SG를 만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광무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